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고흥군을 신규 국가산업단지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혀 핵심 전략 사업인 우주산업 견인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오는 2030년까지 약 3,800억 원을 투입해 17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우주개발 필수 인프라 구축과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직접 활용을 통해 우주 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선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를 대비해서는 앵커 기업 유치, 벤처 기업, 스타트 기업도 유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몇개 기업들은 상당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고흥군은 10년 후에 인구 10만 이상의 운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재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흥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지정해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산단 내 다수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입주로 약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체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복시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산불 예방 특별 대책을 세우고 산불 단속과 대응 태세를 강화해 임야 화재 발생 시 초기 최고 수위 대응과 대형 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 산불 발생은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1% 증가했고 피해 면적도 27.7% 늘었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 재난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올해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지난 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어렵게 가꾼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잃지 않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봄철 나들이 방문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각종 봄꽃 축제 기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자손의 본창과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의 소재로서 등장한 석류와 해바라기. 석채화가로 알려진 김현승 작가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꽃을 통해 표현합니다. 석채화는 자연에서 얻은 돌가루를 사용해 빛에 따라 독특한 광택을 나타내며 세월이 흘러도 색이 변하지 않아 투명한 빛깔에 꽃을 표현하기에 좋은 재료로 보석화라고도 합니다. 그림 속의 꽃은 생명의 근원으로 다른 생명체와의 만남을 통해 화해와 사랑의 세계를 창조해내며 꽃과 함께 다양한 새와 나비, 곤충들이 등장을 합니다. 김현승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다수 수상하고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이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두고 작품을 하게 됩니다. 주로 석채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게 되는데,
이 석채는 색이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색을 석채를 고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작품은 이제 석채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가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며 빛과 생명으로 작가의 꽃에 대한 사랑은 벌어진 기와나 찻상, 나무판에도 그림을 그려 새롭게 탄생됩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이슬 등 자연의 품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답고 맑고 고운 삶에 닿으려는 작가의 갈망이며 몸부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현승 작가는 화해와 공존의 꽃으로 피어날 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소재로 완성된 작품들은 변하지 않는 색감으로 보석처럼 빛을 내며 희망에 대한 신념과 강한 의지로 작가의 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